경제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강북 횡단선 사업지지를 소홀히 하고 지지부진하게 만들면서 예비태양성 조사 탈락의 별미를 제공한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서울시가 강북 횡단선을 추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.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. 이런 지적은 2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횡단선 총사업비는 2조 원 정도. 큰 돈이 드는 만큼 오 시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적자를 걱정하는 상황.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중교통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오 시장의 주장을 비판합니다. 지금의 시대 발전은 균형 발전이고요. 또 정책의 중심이 균형 발전으로 되어야만 합니다. 이런 비판은 예타 탈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. 지나치게 경제성만 따졌다는 지적에 대한 충분한 해명.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의혹 해소. 새 노선을 짜 다시 추진해야 하는 강북 횡단선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채널 BTV